일어나서 오늘도 똑똑이 체조하자. 하나, 둘, 셋, 넷. 똑똑똑똑똑똑이 똑똑똑똑똑똑똑이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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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다 주웠다. 어? 아이 같이 발견했잖아. 우리가 같이 주웠어. 너희도 주웠어? 나도 주웠는데. 어? 응? 비슷하게 생겼네. 아 그런데 우리가 주운 건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는데. 색깔마다 뜻이 다른 건가?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 이건 횡단보도잖아. 맞네. 횡단보도 위를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하!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가? 아이 또또리 떼구리 만드리 푸풀이 안녕. 안녕하세요 캡틴 우즈로. 어? 캡틴 우즈로 눈이 왜 이렇게 새파래요? 오다가 공사장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다친 모양이구만. 아유 아프라. 아니 보통 공사장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는데 아니 그 표지판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다가 내가 다친 것 같아. 캡틴 우즈로 혹시 이거예요? 아니 또또리 네가 그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아까 밖에서 주워왔거든요. 캡틴 우즈로 그럼 저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도 길을 가다가 저런 표지판이 보이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게 무슨 뜻인데요? 좋아. 네. 자, 여기 빨간색이 보이지? 빨간색은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이야. 공사하는 그림도 보이지?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야. 표지판이라는 건 그림 약속이네요. 그림 약속? 그래. 그림 약속 맞아. 그럼 이 그림은 무슨 약속인데요? 떼구리! 이거를 다 떼구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다
좋았어요. 아유, 저랑, 아이, 내가 오는 길에 잃어버렸던 모양이구만. 내가 이거를 찾다가 공사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다친 거라고. 사실 만드리가 좋았어요. 어? 아이, 같이 좋았잖아. 아이, 죄송해요, 캡틴 우주로. 캡틴 우주로 건 줄 모르고 주워왔어요. 에이,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너희들에게 이 표지판을 설명해주려던 참이었어. 정말요? 그래, 그래. 그럼, 자, 이건 무슨 뜻인데요? 아, 이건 말이지. 파란색이 보이지? 아, 파란색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이니까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가세요 라는 뜻이지. 아싸, 내가 맞췄다. 예. 그럼 이 노란색은요? 아, 그래. 이 노란색은, 자, 보라고. 이 노란색은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야. 여기 동물 그림도 보이지?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우와, 재밌다. 아, 이런 표지판들은 글씨를 읽을 줄 몰라도 그림만으로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 전에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고. 아, 캡틴 우주로, 그럼 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았어.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좋아. 자, 빨간색. 이거 뭐야?